한번 잡고 해! 한번 잡고 하라고, 링가드! 요 볼 중심과 육중화 중심과 요기 중심 딱. 타! 그렇지. 오. 타. 오. 타. 오케이.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있어. 요 단계를 초2. 초등학교 2학년 수업하는 친구들이 그냥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요. 우리 이렇게 쓰면 패스 줘, 안 줘? 그렇죠. 아마추어에 진짜 이거 이다지. 갑자기 와, 이거 완전 생각났어. 이걸 진짜 알아야 돼. 여러분들 링가드랑 지금 사비를 보고 있는데, 자, 패스 한번 하는 거 봐볼게요, 지금. 아, 여러분 보이죠, 지금? 이제 링가드는 볼만 보고 있고, 사비도 볼만 보고 있죠. 축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컨트롤 된다고 축구가 안 되는데, 볼으면 이제 뭐 할지 생각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볼만 보지. 시선이 하나도 안 돼. 여기도 안 보고 있어, 지금. 자기 뒤에서 욕하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있어, 지금. 좀. 우리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패스를 주고, 주위를 살펴. 볼이 없을 때는 난 주위를 항상 살펴야 되는 거야. 볼이 없을 때. 내가 볼이 떠나는 순간, 스톱. 볼 떠나는 순간, 볼 차고 나서 주위 살펴야 돼. 볼 차고 나서, 오케이. 근데 지금은 왜 볼까, 이거를? 의도 자체를 알아야 돼. 내가 뒤에 누가 있는지 체크를 한다. 딱 그거야. 이 경기장에서인데 이게 숙달이 되면은 왜 여유가 있어지는지 알게 되는 거지. 선수들이 뒤를 보는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 패스를 받기 전에 무슨 판단이 끝나야 되냐면 내 머릿속이야. 주봤는데 사비가 내 뒤에 있네. 얘가 압박 패스로 올 것 같네. 근데 패스가 나한테 오네. 그러면 나는 패스 컨트롤을 옆으로 해야겠다. 이게 판단이 끝나야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 고알레 크루 같은 경우는 민가드가 나한테 패스하네. 와, 패스 온다. 컨트롤. 뺏겼다. 그럼 민가드가 미안. 그렇죠? 볼이 와. 그러면은 그렇지. 얘가 아빠 온거 뺏기잖아. 볼이 와. 근데 얘 오네? 원터치. 보통 선수들이 우리 이렇게 쓰면 패스 줘, 안 줘? 그렇죠. 아마추어에 진짜 이거 이다지. 갑자기 와, 이거 완전 생각났어. 이걸 진짜 알아야 돼. 자, 수비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요. 패스를 거의 80%는 이렇게 쓰면 패스를 주고도 안 줘. 근데 패스 강해주고 무조건 뺏어와요. 준비 시작. 오! 다시 뺏어와. 다시. 저 진짜. 다시 고. 자, 이 정도에서 뺏으려고 하면은 어디다 줘야 돼, 패스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이렇게 패스를 오면 가만히 있을 거야, 제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태에서 패스 쓰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자, 링가 패스. 한 발 나가겠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응용 동작을 하게 되면, 해, 고. 그것도 와. 그것도.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지. 주위를 살피게 되면 이런 응용 동작까지 하지. 얘를 보니까, 일부러 볼 천천히 잡아. 더 와라 하고 이대열 패스가 나가고. 이런 거 되게 많았죠. 아, 좋아. 링가드 타 리듬 좋아. 아, 좋아. 지금 이 구간이 3m 구간, 4m. 되게 짧죠? 패스가 빨리빨리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시야 체크가 되면 경기장에서는 그냥 됩니다. 이제 판단이 안 된 사람한테 패스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때리는 사람이죠, 그냥. 경기장에 진짜 많아, 이런 사람들. 근데 경기장에서 이 사람의 판단이 끝날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선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주면서 뭐 해야 돼? 간다, 돌아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얘기, 이제 회의했어. 내가 패스 주면서는 간다. 왜? 돌아서가 되는 거지. 그냥 하다가 돌아서! 하면은 패스를 받아서 저기 돌아오면 돼요. 드리블로. 네. 근데 이게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네. 좋아. 네. 요것만 익숙달하게 되면 그냥 경기장에서 날라다니. 패스고? 패스가 돼야 이게 하는 거야, 일단. 패스가 됐어. 그래, 시야확보를 했어. 그리고 나는 뭐 할지 판단이 끝났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제가 수비가 없이 연습을 해서 그렇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붙으면 리턴. 그리고 내가 안 붙으면 턴. 원다시, 그렇지.
근데 링가드는 뭘 해야 되죠 지금? 돌파. 돌파. 돌아서야 되고. 그렇죠. 돌아서야 손흥민처럼 뭐 치고 뛰든지 뭐가 1대1이라든지 전방을 보고 수비를 무르게 만들 수가 있잖아. 그렇죠. 수비는 무슨가? 수비 힘들지. 예를 들어서 얘가 잡을 때 아빠가야 되고 다시 올 때 또 아빠가야 되고. 근데 계속 이 상황을 했어. 그럼 수비는 아 가봤자 패패스니까.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 때는 내가 이제 처지겠지. 그때 돌아서는 거야. 이를 잘하는 수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 볼 잡아요. 저쪽 보. 얘는 딱 쓴단 말이야. 네가 뛸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수비도 있어. 근데 이런 수비인지 아닌지까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어정쩡하게 붙으면 돌아섰다가 빼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사비가 봤을 때 볼 뺏길 일이 있어요, 얘가? 없죠. 왜 뒤로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뒤를 못 볼 수도 있어. 그럼 볼 잡아놓고 살짝 보는 거야. 콜. 돌아! 헤이! 오! 헤이! 오케이. 헤이! 오케이, 스톱! 오케이. 2화, 저희가 또 생명나는 캠페인 좀 이번에는 고할리 크루들과 그리고 제가 한번 나와서 찍어봤는데 지금 케이리가 같이 하는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팁이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팁 많이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고할리 그리고 케이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습해 이제 시작 리얼 고. 바로 해야겠네. 고. 자 이제 해보세요. 자 네가 저기 있는 볼 다 빼자. 저거 한번 너네 다 하고 가자.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장기 기증. K리그가 응원합니다. 생명 나눔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통해 시작됩니다. 뇌사 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여러분의 참여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K리그가 생명 나눔 캠페인을 응원합니다.